오늘은 당뇨와 뇌졸중, 골다공증 등의 고른 효과를 보이는 산딸의 덩굴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딸에는 음지성 식물로 깊은 산골짜기와 계곡가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고, 산에서 자생하는 다래를 일반적으로 산딸애라고 부릅니다. 현재 다래는 재배산보다는 산에서 나는 산딸애를 최고의 약성으로 치며, 뿌리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세수는 식용으로 활용됩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가운 편으로 위와 신장담에 작용합니다. 뿌리에는 산삼의 사포닌과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원기회복과 신장 기능을 이롭게 하는 아르기닌 성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전초에는 16종의 아미노산과 플라보노이드 등에 밝혀진 화합물만 50여 종이 넘을 정도로 고른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딸애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 뇌졸중 치료에 쓰이고, 항암치료와 여러 병리현상의 예방 및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중입니다. 먼저 산딸애의 펙틴이라는 성분은 고혈당을 낮추는 데 탁월하며, 제2형 당뇨와 고질적인 당뇨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병이 발병된 사람에서도 우수한 혈당 강화 활성을 나타내어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상대학교 당뇨에 관한 실험에서 알파글루코사이드 분해효소 생성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항당뇨 소재로의 유용함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말초 감각신경 합병증으로 양쪽 발과 양손의 저림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식품 소재로 쓰일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뇨에는 뿌리나 줄기를 꾸준히 달여 먹으면 고혈당과 식후혈당 및 공복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2형 인슐린 이존형과 췌장성 당뇨 및 간염성 당뇨에는 산딸의 뿌리와 화살나무 각 20g에 대추 한 줌을 넣고 끓이시면 당뇨 자각 증상과 담백뇨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래미 우도와 인삼을 배합해 가루로 빻아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으면 빈속혈당을 평균 76.6mg로부터 50mg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부하로 인슐린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당능 장애를 막는 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참고로 건조된 열매는 시중에서 200g에 2만원 정도 합니다. 다음 한국생약학회지에서 산딸에는 뇌의 혈관이 막히고 그 앞에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매우 유용한 식물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실험에서 배양된 피질신경에 500글루타메이트를 12시간 노출시켜 신경세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증가에 억제 및 대뇌 피질 신경을 보호하여 퇴행성 뇌질환과 뇌허혈 질환의 신경 분해를 위한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뇌질환과 뇌신경세포 사멸에 대한 우수한 보호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치매와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의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는 산딸의 덩굴이나 뿌리 30g에 물 1ml를 붓고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반이 줄 때까지 달여서 하루 3회씩 식전에 드시면 되고, 식후혈당이 심하신 분은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때론 체질과 정도에 따라서는 원지와 천공석창포를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산딸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어 식수처럼 닳고 살면 연골저하로 오는 뼈의 허약함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통효과가 있어 겨울철 관절염으로 생긴 염증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 통증과 부기를 줄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논문에서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만성적 염증 반응을 억제해 각종 체내 염증을 크게 제거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봄철에 수액을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퇴행성 관절염과 근육통, 신경통, 요통 및 진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산딸의 수액에는 연구 내용에서 칼륨과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천연 약수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실험 자료에서 산딸의 뿌리에는 높은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밝혀져 암 치료에도 유용함을 시사하였고, 실제 민간에서는 위암과 식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의 항암 치료 효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다래 뿌리 30에서 50g을 물 1.5L를 붓고 진하게 달여 마시면 되고, 위암으로 헛구역질이 심하게 날 경우에는 생강즙을 아주 조금씩 섞어 마시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에는 다래나무 뿌리를 1kg 정도 즙을 내서 달여 2주간 먹게 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딸의 뿌리는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뿌리는 술에 담궈서 먹으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통증 감소, 자양강장제 등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담금주를 담그실 때는 뿌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며칠 정도 건조한 후에 술을 담그시면 되고, 유리병 규격에 맞게 적당히 잘라서 담그시면 됩니다.
소주는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되고, 숙성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산딸에는 위장병이 있거나 소화기가 매우 허약한 사람은 아랫배 통증과 설사복통 등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처음에 아주 소량씩 드셔야 합니다. 또한 손발이 차고 냉증이 심하신 분들도 주의를 해서 드시길 바라며 만성약이나 당뇨약하고 동시에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